안녕하세요. 산따라 물따라 여행을 즐기는 권쌤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곳은 친구들과 함께한 태복산입니다. 창원 한들초등학교 앞에 친구들이 하나 둘씩 모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오랫동안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했는데 다들 밝은 표정에 건강하게 보여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드디어 태복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태복산은 이미 여러 번 다녀갔던 곳이라 이제는 낯익은 곳인데요. 해발 250m의 아담한 태복산은 높은 산에 버금갈 정도로 볼 곳이 많답니다. 누구나 편하게 오를 수 있어 인근 주민들이 운동 삼아 많이 찾는 산입니다. 등산로가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어 접근성이 뛰어난 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들 평소 몸 관리를 잘했는지 잘들 갑니다. 선두가 부리나게 나가도 뒤처지는 친구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약스터가 있습니다.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았으며 물맛 또한 시원합니다. 군데군데 쉼터와 정자가 준비되어 있어 여유가 있는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뿜어내는 편백나무 숲을 지납니다. 나무 뿌리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군요. 그만큼 차지오는 이가 많다는 얘기겠지요.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쏟아진다는 편백나무 숲입니다. 편백나무 숲 가운데에 있는 평상에 둘러앉아 휴식 겸 모임을 했습니다. 김영채 회장이 오늘로 임기를 마치고 최인영 친구가 바통을 받았습니다. 오랜 공백기 동안 있었던 기룡사 처리도 협의하고 몸이 불편한 친구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휴식 시간은 끝나고 정상을 향해 다시 출발합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름길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물론 경사가 가팔라 단축된 시간만큼 더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태복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는 간이 운동시설이 있어 운동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원 시내가 훤히 조망되니 속이 후련할 정도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으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제는 하산을 해야 할 시간이군요. 하산하는 발걸음은 아무래도 가뿐하여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로 선두는 후다닥 내려가 버렸네요. 경관을 즐기면서 천천히 걷는 것도 좋겠지요. 모처럼 친구들과 태복산 산행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하루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월 모임을 가지니까 자주 만나게 되겠네요. 술 한 잔 나누며 점심을 먹으니 오늘 일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권쌤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